속보입니다. 일본의 한신 아와지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을 맞추었던 브라질의 예언가인 주세리노 씨가 오늘 11월 16일 수요일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11월 16일 일본 대지진을 예언한 남미의 초능력자로 불리는 주세리노 노브레가 나로즈는 1960년 브라질 파라나주 마린가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9세 때 마을 사람이 교통상하를 당하는 꿈을 꾸면서 예언 능력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예지몽으로 미래를 본다며 자신의 예언을 국가와 당사자에게 서신으로 전달해 왔으며 그는 하루 3번에서 9번까지 예지몽을 꾼다고 합니다. 그런 예언가인 그가 일본에 오늘 11월 16일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다고 하므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루머는 브라질의 예언가 말고도 일본 내 SNS에서도 계속 있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오늘 대지진이 일본에 발생한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루머가 있다고 하니 오늘 하루는 일본의 강진에 대하여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겨울, 과연 일본은 침몰할 것인가? 최근 매우 불안한 시그널이 일본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일본 대지진과 이 화산 대폭발의 첫 시발점이 항상 되어 왔던 이 사쿠라지마 화산이 최근 계속하여 분화를 하는 매우 불길한 상황입니다. 100여 년 전인 1914년, 일본 큐슈 남부 가고시마 현의 화산섬인 사쿠라지마 다이쇼 대분화가 발생하여 약 58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사쿠라지마 다이쇼 대폭발은 20세기 일본 화산 분화 가운데 최대급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일본 큐슈 남부 가고시마 현의 화산섬인 사쿠라지마의 미나미다케 정상 분화구에서 이 폭발적인 분화가 계속 발생하면서 사쿠라지마의 분화 경계 단계가 인근 주민 피난 지시인 5단계까지 상향 조정이 되었었으며 큰 분석, 그러니까 화산 분출 시에 이 반고체상으로 분출된 것이 이 대기 중에서 굳어진 것이 분화구에서 동쪽 방향으로 2.5km까지 날아갔었습니다. 이시하라 카즈히로 교토대학 명예교수는 최근의 분화를 보면서 지난 20년 만에 최대급이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쿠라지마의 이런 모습은 후지산 대폭발이 곧 발생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경고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계속하여 후지산 주변에서 지진 등 징조가 잇따르고 있다는 건데 이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무조건 달아나는 게 살길이라는 조언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특히나 후지산 대폭발 같은 자연재해 앞에서는 그 대비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무조건 달아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도 보여지긴 합니다. 후지산은 지난 1200년 동안 11번, 100년에 한 번꼴로 폭발을 했습니다. 마지막 폭발은 1707년으로 300년이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랜 기간 내부에 응축된 힘이 후지산의 대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과연 정말 2022년 올겨울 후지산이 대폭발을 할 것인가?